예, 여러분, 우리 오늘은 고난주간 둘째 날 이사야 5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을 호령하고 세상을 심판하고 온 땅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그런 능력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추앙하며 바라보며 백마탄 왕자님처럼 여호와의 종이 나타나서 세상을 호령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기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인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여호와의 팔을 가진 여호와의 종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 나타난 여호와의 종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처럼 약하고 볼품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그 여호와의 종은 보잘것없고 아름답지도 못하여서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하고 온갖 수모를 감수해야 했죠.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여호와의 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와 실제로 인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사이의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엇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인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에게 매맞고 버림받고 찢김을 당하고 죽을 고생하는 그 고난이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전하자 사람들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우리가 전한 이 여호와의 팔, 하나님의 능력을 누가 믿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약하고 보잘것없고 매맞고 찢기고 버림받고 죽을 고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전하는데 그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 중에서 어느 누가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신비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도무지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 되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 성령님께서 그 마음의 눈과 귀를 밝혀주신 자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그 십자가를 믿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이 없고 능력이 부족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담당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선택하셨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복음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우리에게 돈과 성공과 명예를 가져다 줄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위하여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해지셨고 낮아지셨고 매맞으셨고 찢기셨고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온 땅의 창조주께서 나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스스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의 자리를 선택하셨다라는 이 사실보다 더큰 권세와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의 눈이 열리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는
라고 물었을 때에 우리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도저히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되지가 않았습니다. 어찌 실패와 죽음이, 어찌 고난이 능력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이 주어지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자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친히 처참하고 참혹한 고난을 선택하신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고난주간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죽음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그 능력을 깨달은 자들은 누구나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를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것만이 내게 능력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번 고난주간에 여호와의 종을 바라보며, 고난당하시는 여호와의 종을 바라보며, 십자가에 달리신 그 여호와의 종을 바라보며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라고 진실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 외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은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눈으로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의 머리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그 십자가에 감추어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구원을 받은 우리가 평생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당하신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